여보! 아, 오늘같이 즐거운 토요일날 왜 한숨을 쉬고 그래? 그게 말이에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이, 여보. 무슨 일 있는 거지? 어?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? 어? 나한테 말해봐. 뭔데? 그게 사실은... 내가 변비에 걸렸어요. 변비? 도대체 얼마나 변을 못 보고 있길래 변비라고 하는 거야?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. 지금 일주일치 똥이 당신 뱃속에 있다는 거야? 아니 똥꼬로 똥꼬에 있다는 거야? 그래요. 아니 그래서 지금 답답하고 배도 아픈데 안 나와서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. 아 여보 나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어. 내가 확실히 뻥 뚫어주는 변비약을 잘 알고 있지. 내가 금방 사올게. 아 걱정은 하지 말고 있어 알지? 금방 갔다 올게. 아 고마워요. 아유 그 약을 쓰게 될 줄 몰랐네. 역시 우리 남편은 다정해. 갑자기 배가. 아우 똥이 나오려는 줄 알았는데 역시 안 나오네. 아 비켜요 비켜. 똥 어렵단 말이에요. 아니 너무 부럽잖아. 어떻게 하면 저렇게 똥을 잘 쓸 수가 있는 거지? 이 아가 다 싸면 물어봐야겠다. 아유 다 쌌다. 어이 엄마. 아유 먼저 싸서 미안해요. 리아야 혹시 예? 어떻게 하면 똥을 그렇게 잘 쌀 수 있는 거니? 응? 네? 아니 그건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말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. 아 그러지 말고 엄마 한번 도와준다 생각하고 그냥 말해줘. 응? 네 그럼 조건이 있어요. 조건?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. 아휴 여기가 그 변비로 유명하다던 변사체 선생님의 약국? 안녕하세요 변사체 선생님. 어서 뭐 때문에 왔어? 아니 그런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와이프가 네? 똥을 일주일째 못 싸고 있대요. 아니 뭐라고 이럴 수가. 일주일 동안 똥을 못 쌌다고? 그래요 어이 큰일이구만. 그럼 소화제라도 줘. 뭐 필요한데? 아니 소화제 말고요 변비약을 네. 주시라고요. 변비약. 변비약? 네. 어이 변비약 안 팔어. 네? 변비약을 안 판다고요? 어이 변비약이 뭔데? 그러면은 똥 잘 싸는 약 주세요. 아이 똥 잘 싸느냐? 아이 그건 있지. 그거 기다려봐. 아이 보자. 여기 있어. 변비약. 오. 이거예요. 이거만 먹으면은 정말 뻥 뚫리는 거 맞죠? 이게 그 우리 집 변기를 뚫는 뚫어봉보다 더 잘 나가는 거야 이게. 아, 이걸로 변기도 뚫을 수 있다고요? 응. 아 그렇구나. 감사합니다. 그래요. 돈은 주고 가야지 임마. 아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. 아니 잠시만요 저기요. 아 그러니까 이걸로 변기를 뚫으면 된다는 거지. 조건이라는 게 푸딩이었어? 정말 맛있네요. 아 그럼 이제 말해봐. 푸딩 주셨겠다 말할 수 있잖아. 아니 이것만 다 먹고요. 아니 너무 귀찮게 하신다. 이 녀석이 똥 싸는 비법만 알아내면 그땐 아주 끝장을 보는 거야. 그래 리아야 얼른 천천히 먹으렴. 엄마는 옆에서 얌전히 기다릴게. 맛있게 푸딩 속에 클리어.
그래요. 그럼 이제 알려드릴게요. 똥을 잘 싸는 방법은 바로 똥 쌀 때 아 하고 소리를 내면서 싸면 됩니다. 그게 무슨 말이야? 똥 쌀 때 아 소리를 내면 더 잘 쌀 수 있다고? 아니 그렇죠. 생각을 해보세요, 엄마. 아니, 똥을 똥구멍을 열려야 똥을 쌀 수 있잖아요. 근데 입이 닫혀 있으면 똥구멍도 부끄러워서 열리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아 하고 말하면서 입도 열고 똥구멍도 열면 되는 거 같아요. 아유,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? 아유, 널 믿은 내가 바보다 바보. 응? 아니 진짠데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에 가서 숙제나 해. 어, 네. 어휴, 또 안 나오네. 아, 어떻게 한 다음? 아니, 우리 남편은 약을 만들러 갔나? 언제 사오는 거야? 역시 그리고 안 되잖아. 쪽팔리기 나완 참. 또 변을 못 봤네. 엄마, 아, 그 진짜 할 줄이야. 똥이 그렇게 싸고 싶으셨어요? 오빠 말이 진짜네. 엄마가 인형 마냥 화장실에서 아 그리고 있다니. 이것들이 엄마를 놀려? 어서 올라가서 방 청소는 공부해. 엄마가 확인한다. 안 하면 너희들 혼낼 줄 알아. 으이, 도망가자 이 어른아. 인형이 쫓아온다.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. 여보 나왔어. 여보 여보. 어. 아 여보. 왔어. 아유, 아이 또 똥을 이렇게 똥이 안 나왔을 얼굴이 빨개진 거야? 아, 아까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몸에 열이 올랐나 봐. 걱정하지 마. 내가 변기도 막혔을 때 뚫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대. 그래서 변비약 사왔어. 아니 정말? 그래 아니, 그래. 먹고 나서 바로 효과가 올까? 아이 그럼 먹자마자 효과가 아주 직방일 걸. 한번 먹어봐. 알았어. 그러면 약을 한번 먹어보실까? 아이 좀 쓰잖아. 나 이 똥대장 여기 있는 장기를 꽉꽉 채울 때까지 절대 여길 떠날 수 없다. 꽉꽉 채워라. 네 알겠습니다. 쭉쭉. 그래 빨리 빨리 똥을 채워. 아니 무시무시한 녀석들, 내 이름은 변비야. 너희들이 빨리 지나가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패하지 않는다고 빨리 지나가줘. 어? 뭐야 이 쪼꼬 속이는. 어? 에이 대장님, 웬 빨간 녀석이 저희들 보고 빨리 지나가라는데요. 야, 저것도 똥인가 보다. 들어마가. 에이, 너도 들어마가. 들어마가. 이 자식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. 내 변비약은 기술을 보여주지. 이겼다. 제발 그만둬. 우린 저 차가운 변기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. 이대로면 나와버려. 이대로면 나가버린다고. 안돼. 여기 진짜 좋단 말이야. 냄새 나고 진짜 방귀 냄새도 지독한 이 할머니 몸에 있는 게 최고였단 말이야. 이 자식들,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해주지. 빨리 쾌변해라 이 자식들. 여보는 똥을 잘 싸고 있을려나 모르겠네.
어, 아빠 이거 식탁에 있는 이건 뭐예요? 아 이거 어, 변비약이란다. 에? 변비약이 뭔데요? 아 변비약은 똥을 더 잘 싸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이지. 오 똥을 더 잘 싸게 해준다. 어? 야 그걸 먹으면 어떡해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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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그렇게 김리아와 단지는 즐거운 똥 타임을 가졌답니다.